구력은 10년 차인데요. 예, 흥미를 못 느껴가지고 계속 그냥 1년에 한두 번씩 그 전지훈련 가면은 뭐 필드 나가서 치우고 그랬었는데요. 뭐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지금 뭐 한 4주 전에 여기 지금 JTBC 골프가 잡혀가지고요. 예, 그때부터 레슨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. 본격적으로 한 건 이제 한 달? 네. 구력은 지금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가장 자신 있는 거는 어프로치가 자신 있는데 뭐 그날그날 그 골프의 그런 환경이나 컨디션에 따라 또 뭐 어느 날 드라이브가 잘 맞으면 뭐 퍼터가 안 될 때 있고 또 아이언이 잘 맞으면 어프로치가 안 될 때 있고 그래서 골프는 좀 상당히 어려운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. 뭐 멘탈이 이제 마운드에서도 그렇고 골프에서도 이제 뭐 티샷 할 때 가장 좀 공통된 점이 그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잘못 맞거나 뭐 슬라이스 나거나 옆으로 흘렀을 경우에는 이제 뭐 투수가 공을 예를 들어 잘못 던졌을 경우랑 똑같은 건데요. 그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니까 예, 샷도 많이 흔들리고 뭐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라이크보다는 이제 볼을 많이 던지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. 가장 뭐 기억에 남는 경기는 NC에 있을 때 뭐 한 10년 만에 1승을 거둔 경기가 제 인생에 있어서 또 마지막 마침표였고 또 2005년도로 기억해요. 한 7월쯤에 뭐 상대팀 감독님이 뭐 김인식 감독님이었는데 뭐 그때 이제 양배추를 머리에 모자에 쓰고 던졌는데 게임 중에 그게 이제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일어났더니 이제 야구장에 나와봤더니 뭐 카메라가 너무 많이 서 있는 거예요. 인터뷰하자고. 근데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그 이후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미국의 ESPN하고 CNN에 나왔다고.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하면서 또 저한테는 좋은 그냥 캐릭터처럼 뭐 배추도사 하는데 예. 그래가지고 예, 양배추는 저한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인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골프도 더울 때 하잖아요. 그래서 예, 양배추 모자에 쓰고 하시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. 여름에 골프 라운드를 하실 때 이제 양배추를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. 예, 뭐 좋은 방법이고요. 또 체감 온도가 한 7, 8도 정도는 내려가니까 뭐 한번 온도가 7, 8도까지 내려갑니까 또? 예, 뭐 예전 방송에서 호기심 천국에서 뭐 실험도 했었고요. 스펀지에서도 했었는데 예. 뭐 7, 8도 정도. 근데 저는 효과를 좀 많이 봤어요.